근데 내가 실패한 걸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활용해서 이번에는 진짜일 수도 있긴 하지. 아이 못 참겠어. 지금 갈래. 어! 야 두 개밖에 없어! 1번! 제가 캐넨을 생각보다 잘합니다. 제가 약간 그 라인전에서 좀 설치는 캐릭들 있죠. 좀 설치류 캐릭들, 티모나 이런 캐넨, 이런 쥐돌이 캐릭들, 이런 캐릭들을 저 잘하기 때문에 캐넨도 제가 자신 있는 챔피언 중에 하나예요. 사스케가 치돌이를 형보고 습득했다면서요. 형퍼플 30만 실패시력 기박스로 1. 아하! 퍼플이요? 퍼플 말씀하시는 거겠죠? 스마트 키를 쓰지 말자. 이 정확도 한 방 한 방이 퍼플을 좌우한다. 좋아. 좋아. 신나게 때렸다. 근데 2레벨 먼저. 아 뭐야? 아! 케이틀린 씨 당신 왜 틀린 선택을 하셨나요? 이 올렸구나. 이거나 먹으세요. 이거나 먹으세요. 좋아. 아이 사기 씨! 여러분은 몇 번이실 것 같습니까? 탑이니까 5번, 남자는 3번. 3번인 무조건. 왜요? 무슨 근거가 있는 거죠? 꼬린! 오케이! 이것이 월드컵 기간에 나온다는 표창 꼬린! 어야! 어 잠깐만! 아 아쉽다. 이거 집에 가야 돼 이제. 이제는 내가 불리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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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빴어. 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실망을 주다니. 게임 재밌었는데. 랜덤 박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그 여기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려면 세팅을 해야 돼가지고 몇 번인지부터 정해보자. 내가 약간 그 약간 바다 이야기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런 재미일까? 캐! 느즈마키! 느즈마키 유치원을 써 받지 마! 이거 제가 아니고 영혼이 되었네 이 녀석. 아까 상희씨가 럭키박스 주면서 느낌표를 이렇게 찍었어. 이게 오타인지 답을 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자. 그걸 믿긴 했는데 실패했었거든. 그래야 점도 3개다. 잘 마침표 해 마침표 봐 마침표 다 3개야. 한글도 3개 키도 3개 점도 3개. 상희씨 당신이 저에게 소스를 주셨군요. 알아냈습니다. 근데 내가 실패한 걸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활용해서 이번에는 진짜일 수도 있긴 하지. 아이 못 참겠어. 지금 갈래. 어! 야 두 개밖에 없어. 1번! 아. 아. 잡을 처치했습니다. 아. 게임 더럽게 재미없네. 게임 좀 재밌게 만들지. 이게 뭐야 이게 게임이 재미없게. 학살 중입니다. 게임 좀 재밌게 좀 만들지 롤. 어? 이렇게 재미없는 게임이네. 아 흥분하지 말걸. 야 2번까지밖에 없는 거 보고 바로 이건 왔다. 아까 시청자분들이 했던 그 수많은 말들 채팅들이 내 뇌를 나의 뇌를 뒤흔들며 1번이다 무조건 1번이다. 아 이건 됐다. 읽었다 상인씨를. 50% 확률 실패. 근데 이거는 진짜 누구라도 1번 했을 거다. 그쵸 여러분들? 그 반전까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 이전에 공명정대하게 4번의 길을 알려주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왠지 설명서대로 그래 그 길을 따라가리라. 뭐 들어와봐
아 들어오면 바로 역으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정글러야? 아 또 있어! 고맙습니다. 이런 또 럭키 박스를. 게임이 갑자기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구만이 리그 오브 레전드. 적을 처치했습니다. 빡쳤다 빡쳤다. 안 되는데요. 어이 안 되는데요. 빡치셨어요. 빡빡빡빡빡빡. 아 안 되는데. 아 안 되는데. 아 어 대박! 오케이 바로 맞힌다. 오오아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세트님. 너무 재밌었어요. 당신 덕분에 게임이 즐거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세트 씨. 너무 좋으신 분.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과연 럭키박스에는 몇 번이 있을지. 1번, 2번, 3번. 아 생각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제가 너무 저 소심하게 선택하더라도 이게 저 버튼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게 걸렸으면 생각을 깊게 하긴 합니다. 3번이 왜 나왔을까. 오히려 혼란을 이야기하지만 2번을 계속해서 뚝심 있게 가란 뜻 아닐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길을 가라는 뜻에서 주신 게 아닐까? 이거 2번이야. 느낌 왔어. 이거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이제 변수들과 휘둘림이 있을 테지만 그때도 자신이 옳다고 하는 길을 믿고 가라는 뜻에서 상인씨께서 상인씨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개지고나 침착하게. 오케이. 아 뭐야 상인씨 무슨 럭키박스라. 상인씨 라스베가스가 이런 기분인가 싶습니다.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는 느낌을 알 수 있는 곳. 하하하하 유채야 빠졌디. 삐용. 아아 이게 가라 쥐돌이 설치류의 힘을 보여줘. 아 튼튼해서 못 잡았다. 뭐지 무슨 노림수가 있나 이상한데. 야! 야! 아! 정확히 데리고 왔네. 당해버렸습니다. 몇 번까지 있을까? 번호만 보자. 와. 아, 근데 이번에 또 2번일 것 같아. 나의 멘트를 들으신 거지. 그래, 해물파전.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변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의 길을 가겠다고? 이번에도 볼까? 이렇게 변수인데? 100만 돈의 변수인데? 볼까? 한 번 더 들어오면. 아! 아, 너무 아쉽다. 한방 싸움이었는데. 진짜 세상 맹세하고 다 걸고 너무해서 나도 답을 모른 하늘에 맹세할 수 있음. 진짜 예? 까먹었어. 축구 보면서 한 거라. 아까도 나는 다섯 번 했다 생각했는데 네 번이더라고. 형이야도 네 번 했나 봐. 나도 기억이 없어. 진짜야. 저게 힌트다. 2번이야. 느낌 왔다. 고맙습니다 상인씨. 당신의 진짜 소중한 힌트 너무나 잘 받았고요. 고맙습니다. 상인씨 당신의 소중한 힌트
당신의 말 속에서 저는 진실을 느꼈고 아까와 같은 사각이라는 일약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 씨. 저 녀석 진짜 맘 먹고 왔는데 돈을 올려서 바다야지 100만 원을 타먹으면 어떻게 하려 키박스가 500짜리도 있던데 이거 바보 돼?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저를 아쉽게 알려준 상인씨의 검은 술수가 틀림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인씨. 아 덕분에 이거 신나게 게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해외여행 다녀봤냐 물어본다면 저는 라스베가스는 다녀온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겠습니다. 좋냐는 2번. 오케이. 지금이 가장 셀 때다. 하려면 지금이야 돼. 나이스. 대구. 자, 이제 플리츠 계속 봐줘. 오케이. 물량 먹으면서. 같이 들어올 거야. 탈로다고. 바로 우겨. 샷코까지 있을 수도 있어. 좋아. 좋아. 예, 그럼요. 오징어 게임이요. 오징어인 저와 상인 씨가 참여하는 게임이니까. 피했는데. 아, 이 까비. 그러니까 그부 공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 그부 공까지는 확실히 캐넨이 좋다. 솔직히 5킬 8데스 5어신데 이렇게 한타에서 좋은 캐릭이 있을까? 캐넨의 시대도 다시 한번 올 것 같은데. 와, 아, 뭐야 이거? 이거 맞아? 제발!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예. 아우! 우리 팀을 괜히 위기에 빠뜨렸는데 이렇게 되면 AP 자꾸가 대단히 세네. 저 박스 하나에 피가 다 달았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거의 죽었을 거야. 오히려 역으로. 그렇지. 나이스! 개굿 불츠. 좋다.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와 이거 봐, 저를 보살펴주신 시청자분들처럼 CS와 KDA도 저를 다독여주시네요. 오고 이제 스마트키 써야겠다. 반속이 너무 느려진다 이것 때문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굿. 아유 아 버섯보다 더 독한 놈이 있네. 독버섯보다 더하네요. 그러니까 AP 샤코 진짜 세다. 16킬 5데스 11어시라서 센 거겠지만 그거 감안하더라도 엄청 세다. 거의 박스 한번 담으면 궁극기 맞은 거나 다름이 없어. 오 나이스. 좋은데? 왔어! 나이스! 이거지! 이 녀석이가 제발로! 이것이 바로 노련함!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함! 위에 지켜줘! 스위치! 나이스! 개굿! 가자! 끝낼 수도 있다! 잘하면! 탈론만! 나이스! 개굿! 에이토리! 어왜 어디가? 친구야 어디가? 친구야 쥐돌이! 아 미니언 설득해서 더 빨리 올라고. 아 버프 주로. 오 깊은 생각. 평소에 책을 많이 보니. 덕구 덕구님 슈퍼 채팅 입시. 끝낼 수 있어. 빠르게. 6초. 4초. 포탑을 파괴했어. 아! 오케이! 끝내! 오케이! SK! 개굿! 좋아! 나이스! 우후! 아, 우리 쥐돌이 잘했다! 아, 우리 쥐 가문이 해냈어! 쥐듀오 캐리. 인정 찍찍. 아.
드렸다.